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성훈 기사님. 자, 1월에 상승을 이끈 것은 바로 외국인의 힘이었다고 봐야 될 텐데요. 어제 마지막 날은 또 외국인이 팔았습니다. 2월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? 우선 2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국인 수급을 1월 중에 한 9천억 원 정도의 매수까지 봤었어요. 그 지수 레벨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이제 1조 원대 거래소 기준의 매수가 나타나야 됩니다. 좀 부담이 있죠. 1월 내내 한 7조 원 정도의 매수가 유입되었어요. 그러려고 하면 지수 레벨을 올리려면 그 금액 이상의 자금이 유입돼야 됩니다.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수 레벨이 한 단계 올라왔단 말이죠.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좀 개별주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의 정책 여부에 따라서 주도 업종이 좀 바뀌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중국의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3월에 양해를 앞두고 이제 경기 부양책까지 되질 가능성이 높겠고요.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소외받고 있는 화학이라든지 철강 업종 같은 경우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중심으로 수혜 회복까지 이어지는 초석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2월에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4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. 이 부분이 마무리된다고 하면은 올해 연간 실적 같은 경우 각 기업의 추정치가 마무리되게 되고 그러면 지수의 레벨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에 그 여부까지 체크하고 가는 2월 시장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. 네, 자 2월 전망도 해봤고요.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. 네. 자 저게도 위성통신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? 네, 일단은 스페이스X가 우리나라에도 서비스를 진출을 하죠.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5G가 상당히 좋은 서비스인데 이게 아직 전국에 제대로 깔리지 못한 상황이죠. 정부도 오히려 주파수를 회수하는 상황에 놓인 정도고요. 뭐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20조 이상의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대안으로 지금 저궤도 위성 쪽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아직은 시장에서는 큰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UAM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기존의 통신망, 뭐 5G로 대체를 못한다면 바로 6G로 넘어가야 되는데 6G로 넘어가기도 너무 이른 감이 좀 있고 그러면 그 틈새를 저궤도 위성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죠. 예전보다도 위성 비용, 위성을 제작하는 비용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사 대수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. 뭐 몇 년만 지나면 지구에서 보는 별빛, 그 밤에 별빛이 불빛은 별빛이 아니라 위성이라고 할 정도니까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계속해서 좀 성장세는 좀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뭐 AP 위성 같은 경우 보면 약간 저궤도 위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로 좀 조용히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 이쪽 위성 관련해서의 가장 큰 핵심 인재를 좀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면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저에게도 위성통신 종목들 중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.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성웅 기사님. 네, 저궤도 위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관심주도 저궤도 위성 관련 종목이 어떻게 겹쳤습니다. 인텔리안 테크를 말씀을 드리겠고요. 기관통신 사업자 신청을 스타링크가 이 부분을 단행을 했고 선정에 대해서는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방향성이 저궤도 위성 쪽에 사업 같은 경우를 채택하는 게 글로벌로 방향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높겠고요. 인텔리안 테크는 해상용 안테나 그리고 저궤도 위성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4분기 실적 기점으로 발표 이후에 주가 반등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. 우리가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매수가는 현재가 68,700원, 800원 구간에서 비슷한 가격이에요. 68,500원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차는 74,000원, 뭐 2차는 전고점도 무난하게 가능한 구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손절가는 62,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인텔리안 테크 관심주로 알아봤고요.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. 네, 저는 MI텍이라는 회사를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요. 이 회사가 이제 그 비혈관 스텐스 관련돼서 상당히 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혈관 스텐스 관련해서는 좀 대기업이 좀 많이 진출해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제품들은 약간 표준화되어 있고
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자본력으로 규모의 경제를 시현할 수 있지만 비혈관용 스텐스 관련해서는 그 사람의 체형에 따라서 다 뭐 위장이라든지 뭐 대장이라든지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수작업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대기업보다는 중소 기업이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MIT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남미라든지 신흥국 쪽에 대해서 매출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고요. 최근에 보스턴 사이언티 그룹으로 이제 편입을 앞두고 있습니다. 아직 유럽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서 원래는 작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한 3월 정도로 좀 미뤄졌는데 충분히 뭐 편입되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없을 것이다. 그러면 대기업에 대한 어떤 자금력이라든지 또 그 영업망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런 것들이 매출을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이제 서서히 이제 그 EU에서 어떤 그 합병에 대한 어떤 승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반응을 좀 하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. 일단은 저는 한 12,000원 정도가 돌파가 된다라면 한 15,000원 정도까지의 어떤 강한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 1,500원 정도 어쨌든 최근에 형성되었던 10,000원 정도에서 1,500원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11,000원 언저리에서는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MIT까지 알아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